おはようございます。おはようございます。네안녕하십니까잘주무셨어요 네, 네. 지금아침일찍인데저희가일본의신사를가보시죠여기가이제일본에서유명한후시미이나리신사라는 네, 네근데오늘신사하면은좀이렇게안좋은생각이많으시죠이미지가네선입견이왔었죠근데이게좀한국에많이잘못알려진게많았어요직접어떤지한번가보시죠자해준형한번야여기지금아침저희가네7시에요7시인데이렇게정말와관광객들이엄청많이오고있습니다커피장도여기처음오는거아닙니까처음네오여기뭔가좀많이웅장한데요네야이렇게오시는분들이많네요네아침에산책하러왔는데사람이이렇게많네요그리고여기바로뒤에보니까오여기여기있네요이나리요그리고여기여기는이페니션색깔도달라요네어데일리여기도네어무슨빨간색아니었어그러니까원래빨간색데일리이런다르네요달라요유독한게안정적이면서무게가있는이런네분위기다그리고저기이제이보면은이앞에이제이문이있잖아요이거를이제도리라고합니다도리이걸보면은이제일본의딱신사라는그느낌그리고이신사는요신이계시거든요신이계셔가지고이제경건하게인사하러가는들어가시죠들어가실때자우리코피짱이알려줄게요들어가실때이룰이있습니다자들어갈때가운데로일단들어가시면안되고요네사이드로네가셔야되고인사를하고들어가겠습니다네가운데는신이다니는길이라고해서네사이드로만든네도리가인간과이신의영역을구분하는그런부분입니다이게또새로운세계로들어오는공간입니다아아무래도모르시니까 어여기후시미이나리신사는일본전국에한3만개정도의그이나리신사가있는데거기에쉽게말하면본점이라고할수있는네본토어매미소리가엄청나네아여름이야그러니까아침에일찍일어나느라고힘드셨는데근데여기오니까어다르네요네일본에는여러신사들이엄청많아요조그만것도있고저번에우리일본에도착했을때오사카에서조그만것도보셨잖아요그죠그런것도있고이렇게큰데도있고또중간크기의그런신사도있고엄청많은데일본에서이제가장많은게편의점그거보다도많습니다네뷰스가그만큼일본사람들에게아주중요한정신적의뭐안식처라고해야될까그런거죠전만여계가있다고네어그쪽에도이렇게우리처럼다이렇게설명해주시는것같아요그죠와아는사람들은이제키이옆쪽으로걸어다니고우리는이제런웨이런웨이네인사드리고여기도도리를이제또지나가고있습니다아잘하시네요 이야강아지어아이거강아지가아닙니다이게저여우여우여우네네네여기여기여기왼쪽에보시면은요이제이여우신네여우키츠네요키츠네입니다저쪽하고그지여기는여우가있어요저저희는한국에는보면은들어가면막혜태같은거그쵸응여우가있네들어가시죠어어아여기네아아니물먹는데물마시는게아니고요신사에들어갈때경건한마음으로들어가서이렇게손을하면서네네있습니다여기를닦고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본 분들은 항상 이제 신사에 갈 때 선수관을 항상 갖고 오세요. 신사에 갈 때 선수관을 갖고 오면은 일본 사람. 일본 옛 영화 있는데 그 영화 게이샤의 추억이라는 곳에서 유명해진 그 촬영지가 된 네, 엄청 유명한 곳이 저도 처음 옵니다. 저도 처음 왔고 너무 꼭 와보고 싶었어요. 진짜 예전부터 꼭 한번 일본에 오면 와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오게 됩니다. 어머니랑 혜지랑 같이 보게 됐습니다. 이야, 이거 아사쿠사, 그죠? 예, 카미나리몬. 카미나리몬. 우와, 여기 엄청 크다, 진짜. 진짜. 여기 오는 것 같잖아. 진짜 웅장한 것 같다. 아, 저쪽에 지도가 있겠네. 이게 이제 옛날 지붕. 네. 그러네요. 네, 전통 지붕. 옛날부터 있던. 지붕. 여기도 굉장히 색깔이 있고. 진짜 금인가요? 그건 나도 모르겠네. 물어봐야 되겠네. 근데 예전에는 아마 진짜 금으로 하던지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 여기가 지도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 현재란 말이야. 그 다음에 본당 이쪽으로 가고 와 여기 보이네. 저걸 꼭 한번 보고 싶었어. 근데 도리를 저기 그렇게 많잖아. 계속 인사하고 인사하다 쓰러질지 모르겠나. 우리가 지금 여긴데 이쪽으로 해서 갑시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좀 표현해요. 이 신에게 와가지고 아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이런 마음을 좀 많이 가져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신에게 또 이런 기원들 기도하고 네 바라고 싶은 거죠. 네 그런 것도 하고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습니다. 분위기가 오, 되게 막 압도적인데 뭔가 그냥 웅장함이 그냥 확 느껴지네요. 네, 천 년이 넘습니다. 네. 저기 앞에는 이제 촬영하지 말라고 붙어 있네요. 여기는 여우가 이거 뭐야 쌀인가? 그렇지 쌀을 물고 있네요. 우리를 파네. 아 여기 오. 그리고 여기 옆에는 이제 소원을 기원하는 그런 것도 팔고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미쿠지라는 게 있는데 운세 뽑기 이런 것도 하고 오마모리 네 오마모리라고 이제 부적 같은 거 네, 이런 것들 이제 사고 네 그래서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니고 그래서 운세 뽑는 게 사업운 연애운 운수 수명 뭐 그런 거 다 있어 건강운 되게 안 해 신사에 계신 분들, 예, 사람 계신 분들. 맞습니다. 이라고 하는 게 항상 앞에는. 네. 예. 여기 아까 흰색이 신지라고 아까 얘기했던. 여기는 도리가 하도 많아가지고, 와, 이게 너무나 예의 바른 사람들이 인사를 많이 드려요. 여기다. 여기. 아, 여기에요? 네. 아. 꼭 보고 싶었던 곳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그러면, 가보시죠. 몇 개에요? 천 개라고 써있네요. 네, 천 개. 와. 도리로 터널을 만들 것 같아. 그러니까 따지면 그러면 신의 터널이네요.
들어가 봅시다. 그리고 만약 여기를 계속 통제를 걸으면서 이 선을 이쪽에 주황색 색감과 흰색이 붙이잖아. 그 사이를 걸어가면서 생각들도 많아질 것 같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 흰색이 있으니까. 글씨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무슨 날짜하고 연도하고 이름도 써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써 있네요. 회사 이름들도 써 있고, 네, 아무래도 예 여기 후원하신 분들이라든지 뭐 영어도 써 있네요, 그죠? 그렇지? 여기선 안 보여. 근데 뒤로 보이네, 그죠? 네. 그리고 보시면은 글씨가 또 났어요. 네. 아, 이거는 왕의 친서 같은 걸 보고 있는 건가? 이게 한글로 써져 있네요. 예, 그죠? 한글로도 우측 통행이라고. 가봅시다. 네. 가봅시다. 그러서 이 물이가 다 모아서 청계가 됐구나. 큰 것보다 비싼 거. 와. 크셨어, 작아. 야, 이런 느낌이구나. 어우, 뭔가 이 기운이 막 다른 느낌이 들고. 되게. 자, 보여. 스미마셀. United States, Texas. Texas. Yeah. Texas. How about you guys? USA. Very cool. Yeah.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guys. Have a good trip. Thank you. Yeah, thank you. Have a great day. Thank you. Have a nice day. 와, 여기가 이 영화 게이샤의 추억에서 진짜 그 한 장면이구나, 아닙니까? 게이샤의 추억.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또 저희가 감동이네요. 진짜 감동 깊게 봤던 영화였어요. 네, 정말 감명 깊은 영화예요. 네. 와, 또 있어. 우리 이거. 아, 여기도 이제 손을 씻는 곳입니다. 이제 기원들 자기의 기원을 이제 여기다가 걸어갖고. 여우 모양이네. 그죠? 여우. 네. 여우 표정을. 또 우리 이 코피짱 한번 또 다른 거 한번 또 보여주겠습니다. 계단이 있다. 박스입니다. 진짜 여기 되게 신비롭네요. 뭔가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아. 나는 도리를 지날 때마다 좀 이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 맞아. 그러니까 공기가 좋네요. 그죠? 산의 자연 속에서. 그리고 그 습기 힘이 나고. 그치. 또치들. 맞아. 이게 라디오가 아니야. 예, 그지? 지금 새소리들이. 새소리가. 또 이쪽에 또 있습니다. 이게 정말 돌이 천국이네.
일본에 완전 실제로 와서 보니까 그 일본의 신사라 하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편의점이 있고 완전 이미지된 게 있었는데 실제 와서 보니까 신사한 이미지 담겨 있고 어떤 존엄성이 되는 게 나오는 게 그것도 볼 수 있고 그런데 너무나 그 전에는 오해를 했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느낌이 좋았어요. 저도 신사에 대해서 맨날 한국 뉴스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야스쿠니 신사 막 그런 것만 나오고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일본 와서 이게 겪다 보니까는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게 느껴졌었어요. 어머니랑 혜지랑 네, 우리 코피짱이랑 다 같이 여기 신사에 와서 너무 좋네요. 아침부터 우리 어머니 충격받았어.